이게 가능한 거는 사물 인터넷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 전체에 다 깔아놓은 거는 아마 지금도 전 세계에 우리뿐이 없을 거예요.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시죠? 예, 예. 네, 제 청장님을 좀 예. QR코드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한번 예. 찍어보시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제가 공약 이행 평가에서 네.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이제 위안을 느끼고 있고요. 활자 매체와 영상 매체가 그냥 통합돼 버린 거잖아요. 획기적인 시도라고 보이고요. 저는 안양천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걸 저희가 사실 알게 됐고요. 자랑 한번 하시죠. 안양천은 저희 구로구의 보물입니다. 3년 전에 선거할 때 공약으로 안양천을 수목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희가 안양천에 지금 아주 대규모 초하원이 지금 탄생했는데 초하원, 장미원, 뚝방 위에 길이 있고요. 둔치뿐 아니라 사면에도 정말 수천 종의 야생화하고 꽃이 심어져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이게 토대가 돼가지고 지난 1월 달에 서울에 있는 4개 자치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면서 안양천 명소화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는 어떻게 꾸미고 양천은 어떻게 꾸미고 금천은 어떻게 꾸미어서 이 정원이 다 연결되도록 이게 진정한 협업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5월 10일 날 저희 구로구에 있는 안양천 그 초하원 안에서 서울의 4개 자치구와 경기도 4개 시장, 관내에는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안양천 명소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발원지까지 40km 정도 되는데요. 백리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양천 백리 물빛 장미길을 만든다. 그리고 안양천 백리 벚꽃 축제를 한다. 할 거다. 예, 공동으로. 같은 컨셉으로 계속 연결해가면서 이 40km를 앞으로 5년 내에 이걸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자. 국가정원으로. 구민들은 어떤 반응이신가요? 너무 좋아하죠. 저희가 여기 걷기 대회를 하거든요. 매달 한 2,000명 내지 3,000명씩 참석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저희가 방식을 바꿔서 이제 비대면 걷기 대회로 저희가 바꿔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걷기는 뭔가요? 여기 하천변에요. 네. 쭉 저희가 센서를 붙여놨습니다. 네. 안양천 걷기라는 앱을 깔아놓고 여기 하천을 걸으시면은 네. 자동적으로 여기를 통과했다는 인증이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추첨해서 경품을 드립니다. 협약식을 좀 하고 나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단체장님들이 좀 느끼심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번을 계기로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예산이 아니고 우리는 서울시, 또 경기도는 경기도, 광역정부의 또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시도 간에 협업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좀 생겨날 것 같고 그 안에서 무슨 다른 시너지를 더 만들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시나요? 주민 통합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그 공간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냥 휴식 공간이 아니라 약간의 관광 자원화 되어는 그런 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근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40km를 같이 탐방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만든다든지 뭐 40리 장미길 뭐 축제를 따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주민 행사도 할 수 있고요. 이번 기회에 잘한다고 한 말씀 하시죠.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구청에는 공원 녹지 관련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분야에 아주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도 늘 고마움 가지고 있습니다. 구로구청 녹색도시과장 김수영입니다. 3년 전부터 구청장 공약상으로 안양천 수목원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명소화 사업을 할 수 있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신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쨌든 안양천을 굉장히 성공시켰지만 이제 그 전에
스마트 우리 도시 공약도 예. 하셨고 빼놓을 수 없고 예. 그 곰탕이나 설렁탕이나 뭐 이런 걸로 비유하면은 원조 할매곰탕 이런 거 뭐 걸어야 되는데 원조 스마트 도시다? 맞다? 맞다. 네, 네, 맞다. 예. 저희가 스마트 도시 사업을 시작한 게 20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마트 도시라는 용어가 없을 때 우리가 예. 스마트 도시 팀을 만들었으니까. 원조라는 말이 맞네요. 그럼 저희가 누가 뭐라도 원조지요. 구로구에 있는 스마트 도시 자문단이 사실상 국가 스마트 도시 자문위원회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자문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맞바로 이제 시작한 게 우리가 구체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된다. 그 해부터 바로 우리가 공공 와이파이를 시작했잖아요. 2017년에 저희가 완료했거든요. 구로구 전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다 깔았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사물인터넷망을 구로구 전역에 다 완료했거든요. 도시 전체에 다 깔아놓은 거는 아마 지금도 전 세계에 우리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행정 때문에 주민들이 좀 편리하다 말씀해 주시죠. 독거노인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이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 건데요. 이제 독거노인들 문제가 고독사잖아요. 집에 저희가 이제 사물인터넷 센서를 달아가지고 하루 종일 냉장고가 한 번도 안 열렸다. 몇 시간째 화장실 문이 한 번도 안 열리고 있다. 뭐 이런 걸 자동 감지해서 저희 구청으로 경고가 옵니다. 그 집에 전화를 지금 해라, 해봐라. 센서가.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책가방에다 저희가 센서를 붙여줘가지고 이 아이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제 시작했었고요. 굉장히 안심하겠네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완전히 안전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거죠? 저희가 이 시스템을 시작한 거는 상도 유치원 붕괴되는 거 보고 저희가 이걸 개발을 착수했거든요. 지금 방식의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 체계로는 저런 사고를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근본적으로 바꾸자 생각했는데 센서를 개발해가지고 그 센서가 진동, 기울기의 변화를 또 실시간으로 그 측정합니다. 그리고 또 크랙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 그게 줄었는지. 센서로 가능해요? 센서로 가능하죠. 365일 실시간으로 이거를 센서가 측정하는 이제 그 센서를 만들어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이제 D등급, E등급 건물 100군데에다가 그 센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00개를 붙여놨어요, 센서를요.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감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물인터넷망을 통해가지고 24시간 상태가 전송이 돼가지고 통합관제센터로 들어오고 담당과 컴퓨터로도 들어와요. 이게 가능한 거는 사물인터넷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사물인터넷망을 이미 이 구로구 전역에 다 네. 완료를 시켜놨고 네. 센서를 들고 가서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네.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전 세계에 우리뿐이 없습니다. 저희가 개발해놓은 이 안전관리 시스템은 네. 지금 행안부와 국토부에서도 네.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구로구민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모임을 가지기도 어렵고 저희 구청도 또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열심히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요. 참고 견디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은 아마도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들지만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은 마지막 하루까지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로구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